안녕하십니까. DMG 모리의 김준경 기술 이사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반도체 생산 설비 증설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규모가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는 세라믹의 수요도 마찬가지로 커집니다. 엔지니어링 세라믹, 쿼츠, 렌즈 가공, 이런 것의 중요성은 대단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라믹 가공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세라믹이나 쿼츠, 유리, CFRP 이런 소재들은 대단히 그 경도가 셉니다. 아주 단단하고 취성이 강해서 부서집니다. 일반 엔드밀러는 가공이 되지를 않아요. 그 툴이 튕겨나가고 내지는 소재가 깨지고 그래서 가공이 안 됩니다. 이런 소재들을 난삭제라고 분류합니다. 이 난삭제들은 다이아몬드 수돌로 그라인딩을 합니다. 다이아몬드 입자를 증착하거나 또는 소결한 그런 다이아몬드 수돌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도 다이아몬드 입자의 굵기와 형상, 그 다음에 그 크기, 그 다음에 본딩을 어떤 본딩 방식을 했느냐, 미케니컬 본딩이냐, 레진 본딩이냐, 또는 툴의 다이아몬드 컵의 형상은 무엇이냐, 이런 모든 그 요인들에 의해서 다이아몬드 수돌의 그 성격이 달라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수돌을, 적정한 다이아몬드 수돌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럼 툴이 선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이제 적절한 가공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자, 이게 알루미나 옥사이드입니다. 알루미나 옥사이드인데 보통 밀링 가공하던 분들이 밀링 가공하는 식으로 이걸 가공을 하면은 100% 불량이 납니다. 취핑이 생기고 툴 마크가 생겨서 쓸수 없는 제품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알루미나 옥사이드입니다. 알루미나 옥사이드인데 보통 밀링하는 식으로 툴패스를 내면은 캐버티 밀 가공 방법으로 이렇게 툴패스가 나옵니다. 얘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소재의 그 외곽에서 안쪽으로 동심원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죠. 이게 가장 흔하게 하는 캐버티 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빨리 돌렸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자, 가공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툴패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요, 세로 방향으로 많은 파란색 그 점선이 보이죠. 요거는 뭐냐? 툴이 가공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빠지는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툴의 진입과 진출이 굉장히 횟수가 많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취핑이 발생합니다. 취핑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툴패스를 보면은 툴패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모든 그 툴패스 라인에서 툴 마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공을 하니 100% 이거는 불량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라믹은 어떻게 툴패스를 내야 되느냐? 이렇게 냅니다. 보세요. 지금 요 윗부분을 가공했어요. 헬리컬 머신링으로 가공했습니다. 그 다음도 또 헬리컬입니다. 그 다음도 또 헬리컬, 그 다음도 또 헬리컬.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헬리컬 머신링으로 내려갔습니다. 아까 밀링 방법하고는 확실하게 방법이 다르죠? 얘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다이아몬드 수돌을 가지고 뱅글뱅글뱅글뱅글 돌면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면서 내려가기만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니까 툴 마크가 안 생기는 거죠. 세라믹은 이렇게 가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헬리컬 머신으로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가공합니다. 얘를 툴패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툴이 들어가 가지고 그 영역을 다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돌면서 다 끝나면은 툴이 한번 빠져요. 또한번 들어가면 뱅글뱅글뱅글뱅글 돌면서 그 영역을 다 깎아야 빠집니다. 즉 무슨 얘기냐? 툴의 진입과 진출이 최소화됐죠. 취핑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돌면서 내려갔으니까
툴마크가 보이지를 않지요. 툴마크가 아예 없어요. 이렇게 세라믹 가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세라믹, 모든 렌즈 가공, 모든 이 단단한 소재의 가공은 이렇게 헬리컬 모셔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NX캠을 쓰고 있는데, NX캠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그램에서 Insert, 오퍼레이션으로 들어가서, 밀 컨트롤로 들어갑니다. 밀 컨트롤로 들어가고, 바로 요것, Z 프로파일 스티브로 툴팻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에디터로 들어가 볼게요. 에디터로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 스트래티지로 가서 비트윈 레벨스를 레벨 2 레벨을 램프로 주세요. 그리고 각도를 3도로 주면은, 자, 보세요. 한번 돌고 다음으로 내려가고 돌고 다음으로 내려갈 때 아주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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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그렇게만 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라믹 가공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 숏을 적정한 걸 선택을 했고, 그리고 헬리컬 가공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세라믹 가공은 뭐 문제없이 잘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그걸 한다면 이 정도로 만족해도 돼요. 그저 미크론 단위로 한 번씩 가공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변했어요. 이그 세라믹 가공의 시장도 커졌지만은 경쟁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물동량을 쳐내야 됩니다. 속도전입니다. 누가 빨리 빠른 속도로 생산성을 올려가지고 또 좋은 품질을 할수 있느냐, 이런 경쟁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울트라소닉 가공 기법을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홀더는, 위에 있는 홀더는 울트라소닉 그 전용 홀더입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울트라소닉 진동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툴 홀더 안에는 피에조 세라믹이 있어서 그 피에조 세라믹이 상하 수축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상하 수축 운동하면 생기는 진동 에너지가 툴 끝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 그 툴이 원래 자기가 지시받은 회전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 RPM, 2만 RPM, 그 회전을 그대로 하면서 상하 진동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상하 진동하는 프리퀀시는 20에서 50kHz, 대략 한 30kHz를 보통 씁니다. 초당 3만 번의 상하 진동이 있게 되는데, 그 상하 진동의 진동폭은 15미크론 이내입니다. 그러면 툴 끝에 이렇게 울트라소닉 진동이 들어가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무슨 효과가 있느냐? 가공 부하가 2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이 뜻은 그 피삭제 수는 주는 그 데미지가 절반 이하로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피삭제 주는 용량이 감소가 됐으니까 절임량을 더줄 수가 있죠. 절임량을 한두배 정도 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휘드도 두배 정도 더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생산성을 4배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울트라소닉 기법까지 들어가면은 비로소 여러분은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울트라소닉 가공 기법을 사용한 그 용례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CFRP입니다. CFRP를 울트라소닉으로 가공하는 겁니다. 이건 알루미나 옥사이드고 유리 세라믹이고, 그리고 텅스텐 카바이드입니다. 텅스텐 카바이드고 얘는 지르코니아입니다. 지르코니아로 미러 서포터로 가공합니다. 엔지니어링 세라믹입니다. CMC 엔지니어링 세라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된 말씀을 간단하나마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